안녕하세요. 신평고등학교에서 이번에 천안시티로 오게 된 박찬규라고 합니다. 네, 그래도 많이 친해진 것 같습니다. 생활할 때는 꿀팁을 많이 받았고 운동장에서는 고참 형들한테 꿀팁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. 이제 생활할 때는 기구 같은 거 잘 챙기는 그런 거랑 운동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받은 것 같아요. 우선 고등학교 때는 저희 신평고등학교에선 많이 이제 주도적으로 압도하면서 경기했었는데 이제 프로 와서는 다 그런 형들이 다 와서 하는 곳이다 보니까 쉽지 않은 것 같아요. 아직 완벽하게 적응하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차차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우선 형들은 다 잘 기본적으로 다 잘 챙겨주시고 그래도 상훈이 형이 저랑 같은 방 쓰시는데 훈련 끝나고 같이 비프로 영상을 훈련 다시 보고 같이 피드백 해주시고 제일 괴롭히는 형은 성주 형. 성주 형이 제일 그래도 재밌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. 우선 부모님한테 해주고 싶은 선물이랑 형도 해주고 싶은 선물이 있고 그리고 나머지 돈은 20대 때 뭔가 기부 한번 해보고 싶어서 가지고 한번 생각해보고 있어요. 엄마 아빠는 맨날 저희 형이랑 저 해주고 싶은 거 해주느라 본인들 사고 싶은 거 좀 못 사셨을 텐데 그런 거 좀 신경 쓰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아니, 형은 아직 군인이라 그냥 현금 보내주려고. 우선 후보에 들어가는 것부터 영광이라 생각하는데 데뷔전 뛰면은 많이 기쁠 것 같고 감사할 것 같습니다. 근데 경기 뛸 때는 그래도 많이 안 떠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래도 집중할 것 같아요. 우선 10경기 이상 뛰는 게 제 목표고 작년에 그래도 고등학교에 있을 때는 그 골을 좀 넣었었는데 올해 그래도 골을 좀 넣고 싶습니다. 10경기를 뛴다고 하면은 한 두 골 이상은 넣고 싶고 어시스트는 한 개라도 하고 싶습니다. 천안에 첫 프로 도전을 하러 왔는데 꼭 운동장에서 뵐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꼭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박찬규를 응원해 주세요.